특히 그 식품 영양학 하는 사람들은 음식만 생각하고 이게 어디서 누가 생산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실험실로 가져가. 실험실에 가져가서 영양소만 분석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땅도 생각해야 되고 물도 공기도 생물 다양성도 그죠? 건강도 경관도 즐거움도 관계도 나눔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전화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아유, 사진이 보통 모델이시구만. 모델 박순이 대치는 게 박순은 모델이 모델. 조리의 시작은 농업. 농업이 없으면 조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리는 농업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저희가 슬로푸드 운동이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조리하는 대한민국. 그 행사를 국회 가서도 저희가 했는데 조리하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조리하는 광주이기도 하고 광주 빛골 광주 조리하는 빛골 광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오늘 교육을 함께한 분들은 그냥 예, 조리하는 거 이제 묻지마 조리라고 있어요. 묻지마 조리. 그다음에 이 조리 혜택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공범자. 바보. 바보. 맹자. 그다음에 나쁜 음식 제조 노자. 이제 학교 급식에 참여해. 대전 동산 초등학교 똑같은 돈 들였는데 서울 제동 초등학교 이거 6분 및 6분 및 사.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신경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 농부를 지키는 길이다. 땅을 지키는 길이다. 종자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로컬 푸드 운동, 슬로우 푸드 운동에 참여해. 혼자서 실천도 중요해.